연구 많이 하고 있어 미국에서. 그래서 어떤 연구 계속 연구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연구 나오냐면 첫 키스가 엄청 중요하다. 첫 키스? 첫 키스? 첫 키스. 근데 어떻게 장애물이 되냐? 우리도 아 근데 이거 진짜 첫 키스인데 입냄새가 나 그러면 그게 완전 장애물이야. 계속 입냄새가 장애물. 아니 남자친구 중에 입냄새 너무 났던 사람이 있어. 근데 진짜 우리 인간이 첫 키스 할 때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. 냄새부터 해서 면역체 얼마나 좋은지, 체도, 체형.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첫 키스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나서 10명 중에 6명이 헤어지게 돼요. 첫 키스에 대한 거부감. 계속 이해가 가는 게 그쵸? 영화 보면은 미국 사람들 키스 진짜 막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아요? 맞아요.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막 이렇게 리듬이 다르잖아요. 그 어떤 저 제발 손 좀 쓰지 말고 얘기 좀 하세요. 손 좀 쓰지 마세요. 손 쓰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입술처럼 귀엽게 입술처럼 얘기를 듣고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좀 탐색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. 네, 키스가 우리랑 좀 달라요. 자, 여기서 현장에서 즉석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. 키스 때문에 나는 헤어졌다. 하나, 둘, 셋! 먼저 키스 때문에. 다 잊지마, 질려가. 다 잊지마, 질려가. 그거는 저의 그냥 인생에서 남자랑 저 키스였는데 남자가 너무 못하는 잠깐만 미안해. 줄리아 인생의 본인의 첫 키스를 했는데 남자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어떻게 알아? 아 근데 그냥 그렇게 느껴졌어요.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남자를 안 만난다. 안 만난다. 구체적으로 못하는 게 뭐예요? 구체적으로는 일단 첫 번째 겪었던 일이 예. 너무 건조해서 입술을 약간 건조한 물고기를 우리 소원님 좋아하십니다. 이쯤 되게 오랜만이었어요. 자, 중요해. 아니 근데 저는 연기하면서 이제 키스씬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대본에서 네. 꼭 확인하고 그래야지 작품에 또 들어가고. 네, 그래서 대본에 있으면 오예 막 하거든요. 키스씬. 아 근데요. 아 근데 그래서 제가 영화 드라마 볼 때 저 사람들은 키스씬 어떻게 했나 이렇게 유심히 보기도 하고 미국 영화를 보고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막 이거 말고 이렇게 찌부대는 키스 말고 찌부대. 그러니까 붙어서 눌리는 거 말고요. 입술을 하나씩 공략해야 돼요. 아랫입술 하나. 윗입술 하나. 이렇게 그거죠. 네. 그게 키스 방법이 있어요. 키스 방법이 있어요. 이렇게 두 분 오랜만이네요. 네. 이게 왜냐면 두 분은 괜찮아요. 허락할 수 있어요. 네, 이게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. 이게 네. 남자가 90% 에코어리를 가야 돼요. 그래서 90%까지 가서 마지막은 여자가 다가와야 돼요. 저요? 네. 저요? 네.